장관, 이봐 보세요. 저는 이종현이요. 이종현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동두천에서 느타리 단목집에, 아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신 분이야. 단목도 다 잘 됐네. 사장님 기술 좋은데? 아 진짜? 사장님 보고도 좀 감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약간 감탄도 비키고 물도 주고. 아무 이거는 싹 싫어하세요. 그걸로. 아니 주위에서 결혼하는 학생들하고 한번 마음을 잡고 할 수 있어요. 잘 하시겠다. 아니 네? 요! 이게 아 이게 느타리 원목 이게 뭐 솜사탕이에요? 네. 이쪽 오세요. 예. 네.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사장님? 예. 네. 아니 우와 잘 먹었죠? 야 어떤데도 잘 먹었어. 세상에 공기 안 들어가니까 지금 등으로 싹 덮어놔서. 야 이거 아 이렇게 하얗게 보는 거 처음 봤네. 언덕에 싹 벗겨서 와서 벗기면 깨끗이. 언덕 안에 한번 재봤어요? 언덕 여기 있어가지고 실내 온도 지금 33도 좀 덥죠? 이 안에 온도 33도까지 들어가는데 막대 온도 긴 걸로 한번 찍어보면 좋은데. 아주 귀 잘 먹었네. 아니 덜 먹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안 벗겨놓고 이쪽 먹었더니 아니 덜 먹었잖아요. 아유. 그래서 안 벗겨놨죠. 지금 이 정도만 먹었어. 다 먹은 거 맞아요. 이렇게만 되죠? 네. 지금 이게 관리가 잘 돼가지고 빨리 먹었네. 이제 재배사를 이제 바닥에다 심을 자리. 이게 심을 자리. 저렇게 부지포를 깔고 놓으면 안 될까요? 땅에 심지 않고 부지포 깔고 어차피 물 주면 추측하니까 내 얘기는 그래 물 주면은 버섯에다 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옛날에 할 때도 부지포에다가 깔고서 이렇게 놔뒀더니 버섯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부지포 저것도 깔아보고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보온도께도 깔아보니 달라붙어서 버섯이 거기에 다 달라붙어버리니까 못 쓰겠더라고. 아. 그래서 옛날에는 초창기 할 때는 부지포 안 깔고 천막도 깔고 해봤어요. 천막 그냥 일반 천막 파란 거. 그러면 물이 이제 팽팽하니까 물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먹는데 그것도 빨리 말라버리니까 그렇죠. 빨리 막으니까 버섯이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은 저 지금 한 번씩 땄는데 버섯이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 여름이라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이거 한번 좀 열어볼까요? 네. 아니 열어놓으면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 우리 동두천 우리 사장님께서 저희 종균을 쓰셔가지고 느타리 종균 단목재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네. 동두천 무슨 동이죠?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탑동동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종현이요. 이종현 사장님이십니다. 농사도 많이 지치고 또 버섯 나무 이 미루나무를 두 그루를 뱉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이제 아름드리한 나무잖아요. 거의 이런 나무는 제가 보기 힘든 나무거든요. 이걸 혼자 손수 지시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종균을 다 이렇게 와 이거 빵 수준이네. 찐빵이네요. 이 아름드리 오 열도 상당히 있다. 열이 좀 있다. 오 냄새도 와 냄새 맡아보세요. 네, 너무 싱싱한 종균이에요. 네. 우리가 막 보내준 종균 있잖아요. 네. 그 냄새 그러니까 냄새도 좋더라고. 맡아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이게 잘랐는데 우리 사장님이 종균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요. 근데 배양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최대한 종균 아끼려고 네. 조절했잖아요. 네. 열어보시니까 이 종균이 열을 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종균이 아직도 계속 번식해서 뻗어 내려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번식이 되면은 이게 열이 좀 사그러들어요. 열이 낮아지면서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자기들이 이제 뭐랄까 배양이 끝나면은 더 이상 열을 내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이 나무 속에 계속 침투하니까 열을 내면서 먹어들하니까 한 이거 정도면은 내가 볼 때는 배양이 거의 뭐 90% 됐으니까 지금도 뭐 오염은 안 돼요. 이 안쪽은 네.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안쪽은 또 덜 되네. 습기가 네. 아무래도 덜 되니까 가장 자리니까 네. 습기가 항상 내지니까 이 물을 빨아먹으면서 배에 습기를 땡기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저도 이 정도만 돼도 묻어버렸어요 저는. 아 이거는 하나로다가 이게 수여놓은 거는 잘 먹었더라고요. 네 습기가 이제 머금고 있으니까.
하나씩 넣은 거는 잘 먹었더라고. 근데 사장님 요거는 이제 버섯 균사가 요 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은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버섯균이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수분이 안 맺히니까 버섯균사가 안 맺힌 거지 속에는 다 침투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대박감이네요. 이거 심을 때도 같이 심어야 되겠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요 보세요. 여기 이게 몇 센치냐면 직경이 20, 40, 60이 넘는 거예요. 지금 직경이 이 정도 한 사이즈입니다. 미루나무. 이게 몇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동나무에서 나온 거. 거짓말 아니에요? 네, 진짜요? 아무 자른 나무가 있는데 뭐 바로 위에서 자르. 아니 이게 두나무 같은데 이것만 해도 두나무 같은데 이게 파기잖아요 지금. 네. 저쪽에 있는 거하고. 두나무요? 네. 나무 두나무에서 잘라 거예요. 저 가재기까지 다. 우리 사장님은 이제 좀 나중에 이게 찾고 이렇게 뭐랄까 느타리 단목재배 벌써 찾는 사람 동두천에 있으면 오셔가지고 하나씩 분양해도 되겠네요. 하나에 10만원씩 받고 이렇게. 아니 농담 아니고 10만원씩 되지 이거 한 덩어리요. 이 배양에 넣으면 이렇게 한 번씩 열어주면 네. 가스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좋아요. 아, 더 좋죠? 네? 아, 그럼요. 아. 가스가 나가. 이 속에 딱 열어주니까. 제가 이거 한 두 달 전에 왔을 때, 제 여기 두 달 전에 왔을 때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빼놔가지고 그냥 무작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추운데 뭐 덥지도 않고 그냥 비닐 한 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잘못 해드리면 또 다 내 탓이구나. 사실 겁먹었어 그때. 아... 이렇게 크게 하지 몰랐거든. 이 정도만 하면은 뭐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뭔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한 농사를 지어놓고 아 관리 잘못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나 내가 좀 이렇게 공격이 차겠더라고. 네. 그래서 사장님 보온도끼를 빨리 덮으세요. 온도가 낮으면 얘들이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보온도끼를 빨리 덮어가지고 곰팡이 피기 전에 딱 균이 빨리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100% 배양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장님 보실 때도 제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얼굴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니 그렇죠. 확실하게 하려고. 아, 사모님 엄청 기뻐하셨어요. 네, 네. 가지고 사모님 종균이 잘 퍼졌다고 얘기해요. 종균이 이렇게 잘 퍼졌다고 이거 진짜. 아니 나 처음 봤어. 뭐야 뭐 스프링 뿌리는 거 아니야? 라카페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 종균 배양이 잘 된 게 이 하우스를 잘 지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하우스를? 이 보온 도끼를 두 겹으로 쓰여가지고. 아 보온 도끼 두 겹. 네. 두 개 쓰이고 이게 앞에는 이 검은 망에 위에 이제 비누로 일산 비누를 갖다 두꺼워 제일 두꺼워 80년 가는 거 그 아. 비누를 다 쓰였더니 안에가 이게 시원하고 차광막으로 좀 씌워놓고 비닐이 씌우고 보온 두께 두 개 한 네. 5-6중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5-6중의 하수에다 또 고가 제가 볼 때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m 50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선선해요. 보시면 또 옆에가 개폐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시원하고요. 또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산에서 내려오면 산물이 내려와요. 여기 가장자리로 산물이 내려오고 또 언덕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지형이 좀 낮아요. 그래서 또 선선한 조건입니다. 바람도 형님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재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배양기에도 문을 앞으로 뒤로 조금만 열어놓으면 좋겠어요. 네. 공기가 약간 정체된 것보다 그냥 선선한 공기가 약간 네. 흐른 정도 그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진단이 아니고 누가 의사인지 바뀐 것 같아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러 오는지 지금. 아유. 그래서 제가 본 이래 보통은 농가들 이렇게 하나씩 하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이분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하셨는데 거의 100%가 다 잘 되겠어요. 우리 사장님이 또 칡, 무거리 그냥 보통은 다 칡을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칡 도망낸 것을 그냥 거기다 종균을 접종해 버렸네요. 근데 네. 이것도 100% 먹었네요. 네. 어떻게? 한 번씩 땄어요. 지금 따서 먹었는데. 맛이 다른 것보다 네. 맛있었습니까?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것도 아마 사장님 때문에 아마 동두천 연천일 때도 많이 퍼지겠는데. 이렇게 무슨 엿같이 생겼잖아요. 칡이 지금 보통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뭐야 종균. 네. 그렇게 칡 무거리고 섞는데 이거는 치고 나무하고 섞어가지고 이건 톱밥 그 잘라낸 톱밥으로다가 해놓은 건데 이건 아직 안 나오더라고. 이것도 해놨는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 여기 톱밥에 남은 거 미루나무 톱밥에 남은 것도 종접종인데 다 적정이 된 거야. 지금 더워요. 버섯이라는 거는 한 20도 내외에서 잘 자랐는데 지금 30도니까 잘 안 나와요. 배양은 다 됐네. 이것도 나무. 이거는 이제 느타리인가 이것도? 네 느타리. 느타리도 누워서 우리 사장님 비닐 덮어놨어요. 배양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래서 비닐에 한번 살짝 걷혀볼까요? 네. 이거 환기 한번 시켜주면 좋아요. 아니 해가지고 내가 물을 또 줬어요. 그리고
요런 거는 한번 뜯어버리고, 이제 싹 같은 것은. 네. 뜯어버려야지, 이게 껍질이 안 떠요. 네. 예, 껍질이 뜨더라고, 나중에. 이게 싹이 나가지고. 근데 배양이 잘 됐네. 배양이 잘 됐어요. 저한테 사장님 오라고 오라고 사정을 몇 번 했어요? 세 번씩인가? 네 번씩인가? 근데 자랑하려고 오라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요. 잘 모르니까. 아니, 아니. 이 하얀 거 보면은 단면도 전부 다 하얗게 먹었어요. 그냥 버섯을 원래 잘 하시는 분이네요, 사장님. 아, 이거 사장님 이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거 그냥 한 개에 뭐 만 원씩, 2만 원씩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나무를요? 예, 사장님은. 사모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산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사장님이 먼저 나오는 것을 시장에서 버섯 팔면서. 네, 나무도 예, 전, 아니, 전시를 해놓고. 네. 달려있는 거 놔두면은, 이거 얼마야, 우리 얼마야. 다 됐다. 사장님 하루에 한 번씩 또 내다보시기도 하네요, 이렇게 사죠. 아, 매일같이 와서 저도 쳐다보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이 버섯이 새놓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종균이 아니, 공판이 안 돼가 한 군데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네? 공판이 안 돼가 없어. 바닥도 깨끗이 했나 봐. 네. 나중에 묻을 때 석회 한번 뿌려요. 네, 석회. 네, 석회 싹 뿌리고 저는. 싹 뿌려가지고 핵이 다 잡아버리고 그때 심어버려요. 그리고 바람 있잖아요. 네. 사장님 이렇게 통하게 해주세요. 바람이 이렇게 통하게. 이게 통하면은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더 균이 잘 먹어요. 이 버섯 온도가 25도 정도에 정도 지금 30도잖아요. 네. 지금 천천히 먹어요. 더우니까. 근데 25도 이제 한 2, 3도 떨어뜨려 버리면 균이 빨리 먹어요. 바람 열어놓고 어차피 비닐이 마르진 않아요. 이게 바람 향기 때문에 비닐 더 빠지. 그럼 물 한 번씩 중산 또 덮어놓고. 사장님 오늘 뭐예요? 오늘 뽕나무입니다. 아이고 나무별로 맛이 다르는 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뽕나무가 맛이 어때요? 옛날에 그 뭐 네. 나무 버섯 나무 잘라서 나무를 잘라놓는 거 나오는데 버섯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뽕나무도 그래서 한번 또 해봤죠. 뽕나무는 느타리 버섯으로 따지면 또 약이죠. 약. 예. 예. 약으로 먹는 느타리 버섯인데 이 버섯이 또 최고 맛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뽕나무를 별도로 이거 본인만 드시려고 이제 사모님과 같이 저거는 이제 판매할 거고 이거 별도로 관리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다 배양이 됐어요. 뭐 표고금보다 더 재밌게 됐네요. 저기도 보세요. 저기 단목에 다 단면에 100% 배양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균이 뭐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뭐 곰팡이에 노출되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이겨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비닐이 덮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차각막으로 덮어가지고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장마철이 곧 시작되거든요. 장마철이 시작되면은 비닐을 덮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이제 환기가 돼야 돼요. 지금은 환기가 되면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도 배양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열어 두시기 좋습니다. 물 주고 개폐기만 살짝 예, 좀 살짝만 열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습한 공기가 항상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밀폐되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이게 또 한 번에 쏟아지니까 고객들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문의가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저는 몇 개 없는데 그것도 팔아먹었어요. 한 3분의 2는 본인이 농사지었고 팔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필요로 한 분들한테 직접 택배를 보내면 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택배는 얼마 들지도 않아요. 한 개씩 해가지고 뭐 사장님이 가격도 이렇게 큰 것별로 사이즈별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도시 사람들은 일 안고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같은 분 만나면 굉장히 이익 많이 볼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느타리 단목 있잖아요. 배양된 거 필요하시면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하시고 제가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뭐 느타리 요거 또 나무에서 나온 느타리 먹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사장님한테 언제쯤 나오는가도 물어보셔가지고 또 구매해 가시면 좋겠어요. 이 원목도 또 공급해 준답니다. 사장님 어떻게 네, 가능하겠어요? 네. 뭐 비싸게 받을 거예요?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죠. 적당한 네, 가격에 또 네. 우리 고객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네. 너무 지금 배양 상태는 100% 잘 됐습니다.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저거는 사장님 언제 간 거예요? 저거 아까 본 거는 3월 28일 날 놓은 거예요. 아, 3월 28일 날. 요거는? 요거는 5월 23일 날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한 20일도 안 됐네, 네. 지금? 한 20일 됐네? 그렇죠, 20 정도. 근데 배양이 뭐 겁나 많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 여기는 아직 덜 됐는데 그건 입구에서 있는 건지 잘 됐네. 와, 사장님 보니까 버섯을 오래 하신 것 같아, 느낌이. 내년 하셨어요? 그냥 뭐 무대뿌로다가 옛날부터 하긴 해드렸는데 이거 무대뿌로 해드렸죠. 종균이 좋아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아, 종균이 네. 어디서 구매했습니까?
이거요? 네. 제가 12개월을 구매했습니다. 아, 저희 농장에서 구매한 거예요? 네. 어쩐지 잘 됐더라. 야, 근데 나 진짜 여기서 많이 감동을 받고 갑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저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또 나무 다 닦아가지고 규칙이 맞게끔 철저하게 또 관리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온도도 적당히 맞췄고요. 차마 다 씌웠고 선선하게. 참 부럽네요, 사장님. 이쪽에도 다 올려놔야 되겠네. 여기도 차마 좀 올려주시고. 네. 온도가 높으면 균 배양이 느립니다, 이제. 그쪽에도 올려주면 네. 되니까. 네. 10초 자리가 굉장히 넓네. 아, 그래요. 알죠. 저 아래쪽은 또 마른데 칡대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따고 있는데. 아, 이게 버섯나무를 어떻게 이거 버섯나무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미루나무. 어. 아니 미루나 은행나무. 은행나무. 의자로 쓰려고. 아. 이렇게 내가 잘라가 돌아왔다가 내가 느타리가 많으니까 아마 이것도 벌써 나올 걸요. 가격도 높아요. 포장 나가가지고 안 적어요. 얘도 나올까? 얘는 나온 한 독해가지고. 아, 예. 그래도 나와요. 자, 펴고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펴고서 키우세요. 저쪽에 있죠? 네. 버섯도 이제 표고 버섯도 이렇게 하고 사장님이 저쪽에다 느타리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물 정자로 쌓아가지고 장마철 정도 지나면 균 배양이 단면에 하얗게 먹을 거예요. 물은 자주 주고 있죠? 네, 자주 주죠. 여기는 더 선선하네요. 네, 산에서 바람 부니까 선선하다. 위치 좋대. 느타리도 여기다 묻어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 이게 물도 없으면 바다에다가 네. 또 뭐 깔고 나이치 그냥. 아, 자연산 느타리를 이제 입에서 먹을 수 있네. 네. 여기도 하우스 지금 벽장이 이게 아. 여기도 펴고서 이제 나무 썩어서 다 빼버리고 네. 여기 안에도 이제 또 하려고. 저기 가을에 느타리를 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언제 장마 끝나고 심죠? 네. 장마 끝나고 심든지 심어가지고 버섯을 나오는 것은 네. 가을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제 그때 또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오든지 그 중간에 네. 한번 더 오든지 해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 아니 그렇고 이제 깔을 때 네. 한쪽에는 뭐 부지볼 깔아서 한번 해보고 아. 한쪽에는 뭐 그냥 땅에다 빼보고 이렇게. 네. 근데 이 물을 주게 되면 쿨러를 주든가 이 주문은 버섯에 다 켜서 흙이 들어가고 그래 제가 여기다도 깔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엄마만 해봤을 거 아닌데 그래도 부지볼 깔고서는 아. 나무를 놓고 물을 자주 줘야 돼. 네, 그렇죠. 여기서 고기 꼬먹나 보네, 사장님은? 그럼, 여기서도 고기도 꼬먹고, 동생들이 오면 이제 고기 꼬먹고. 사장님, 여기 오신 지 오래되시죠? 여기, 곧 고향이에요. 아. 여기서 태어나고. 아. 네.